유튜브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. 안녕하십니까, 떵게요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먹방은 골뱅이 찰 비빔면 이렇게 해가지고, 아 메밀 비빔면 해가지고 한 6개 준비해왔거든요. 골뱅이는 좀 매운 거예요. 이거 화끈한 골뱅이 청양고추가 좀 들어갔어요. 네. 와, 맛있겠다. 여러분도 골뱅이 비빔면 좋아하세요? 골뱅이. 골뱅이 소면 드신 분도 있어요, 술안주에. 저 골뱅이 소면도 엄청 많이 먹는데, 골뱅이 너무 적게 줘요. 술안주로 좀, 여기서, 제가 항상 가는 데는 진짜 맛있는데, 너무 적게 주니까. 내가 골뱅이 두통 넣었어요, 두 통. 두통 넣었어요. 와, 일단 비빔면 있다. 소스는 두개더 추가했어요, 소스. 좀 뭔가 소스가 안 질기게 해가지고 두개더 추가했습니다. 와. 왜 이렇게 맵지? 소스를 더 추가해서 그런가? 와, 왜 이렇게 맵죠? 제리 수염 10개 우리 공간하는 비유 맞습니다. 오, 쪼까 매워요. 근데 맛있어요. 딱한 잘백인 것 같아요. 골뱅이가 매운 그 청양고추 그 향이 있어요. 일반 골뱅이보다 좀더 매워요. 저는 근데 지금 딱 이게 좋은 것 같아요. 좀 맵게 만들어가지고. 비빔면 좀 6개요. 후식은 아이스크림이랑 츄러스 준비했습니다. 츄러스 아이스크림. 짠맛 있어요. 숟가락, 숟가락. 아, 나 매운 거야. 좀 매운데요. 민키만이 반가워요. 저는 전라남도 살고 있습니다. 와, 진짜 맛있어요. 오이를 준비 안한 거는 깜빡했어요. 장을보다 깜빡해가지고. 뭐야. 아, 그 분필은 그 눈이 막 시루룩 끓는 게
제가 그 아직 염증이 있어요. 그러니까 부었어요, 잇몸이. 그래가지고 그걸 부딪히다 보니까 눈물이 나고 아프더라고요. 그리고 왼쪽이, 그리고 치아에 지금 치료받고 있어가지고 치아가 하나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양쪽이 지금 불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따뜻한 거 먹었더니 좀 아파가지고 눈물이 좀 나왔어요. 그거 맛없어가지고 눈물이 나온 게 아니라, 맛없긴 맛없죠. 근데 그 자체적으로 제가 좀 지금 치아에 지금 불편해가지고. 그래가지고 그래요. 저 건강해요. 저 여러분들, 저 자기관리 잘해요, 진짜. 지금 몇 킬로 빠진 줄 아세요? 저한 3킬로 빠졌어, 3킬로. 예. 턱선 나왔잖아요, 지금. 여기는 지금 안 빠졌는데, 턱선이 지금 나왔어요.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, 진짜 맛있어요. 메밀 비빔면이요. 6개 들어있어요. 소스를 2개 더 추가했어요. 골뱅이 때문에. 소스를 2개 더 추가했어요. 복수 이렇게 잘 먹어요. 고맙습니다. 미안해요. 그 골뱅이 향이랑 일단 씹는 식감이 너무 좋아요. 씹는 식감이 골뱅이 때문에 엄청 좋고, 진짜 조합이 좋아요. 비빔면 같이 먹으면 진짜. 골뱅이 2톤 들였어, 2톤. 골뱅이도 좀 매운 거라서. 와, 진짜 한끼 먹어, 한 끼. 진짜 맛있네. 골뱅이. 화끈한 골뱅이야. 매운 거. 청양고추가 들어있던 거. 골뱅이에 뼈가 있는 게 아니라 돌멩이 있었어요. 조그만 돌멩이라서 그냥 먹었습니다. 아, 미안해. 그거 돌멩이 조금 뱉으려면 다 뱉어야 되잖아요. 아깝잖아요.
이렇게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. 소스를 한 개나 두 개 정도 더 추가하면 더 맵게 먹을 수 있어요. 이렇게 진하게. 아, 오늘은 시원한 먹었더니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. 에어컨 필요 없어요. 맛있어. 시원해가 좋아요. 골뱅이 좋아하세요? 6개 걸렸어, 6개. 전 좀 매운 거 먹으면 얼굴이 좀 빨개져요, 살짝. 술 먹으면 얼굴 안 빨개지는데. 와, 맵다. 좀 뭔가 매운 게, 좀 뭔가, 뭐라 해야 되나? 좀 따끔 걸린다 해야 되나? 아프다는 것보다 따끔 걸려요, 따끔. 뭐 때문에 매운 건지 모르겠는데, 골뱅이 국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여기 청양고추가 좀 그런 씨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. 맛있어요. 땀이 나네. 골뱅이 한 통이 8천 몇백 원이요. 8,100원? 아, 오늘 컨디션 좋아 보여요? 아, 미안해요. 마지막 한 입은 제일 맛있는 거죠. 제일 맛있는 거.
맵다. 어우, 매워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. 녹화 끝.